반갑습니다. K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왜내 감정은 부글부글 이렇게 끓어오를까? 그리고 그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상처받고 화나고 짜증나고 아니면 내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그렇게 내 감정을 그냥 흐르는 대로 내버려두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감정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감정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고 또 우리는 이 감정들이 이렇게 부글부글부글부글 올라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책은 하나님과의 수다 책을 참고했고요. 이 책의 등장인물이 이제 크게는 딱 둘이에요. 하나는 하느님, 그리고 하나는 미스로라는 그 전형적인 회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의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주인공이 진리를 깨우쳐가는 삶의 지혜 뭐 이런 걸 깨우쳐가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시작할게요. 하느님이 물어봅니다. 미스로, 자넨 감정이 왜 끓어오르는지 아나? 미스로가 얘기하죠. 아유, 왜기는 왜요? 뭐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짜증나니까 그러죠. 감정이 끓어오른 이유 따위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얘기합니다. 인간이 감정이 끓어오르는 이유만 알아도 금방 쓸데없는 고정관념을 알수 있을 텐데.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지금 얻었죠. 고정관념. 감정과 고정관념은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하느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래 인간은 감정과 일체화되어 있어. 그래서 감정은 왜 끓어오르는가에 대해 가만히 생각한 적도 없지. 분노를 참지 못해 고함치고 슬픔에 빠져 눈물을 흘리며 대부분의 인간이 감정에 휘둘리며 살고 있다네. 본래는 인간이 감정을 선택하는 입장인데도 말일세. 그쵸? 우리는 평상시에도 나는 원래 이러니까 나 지금 승질나니까 난 지금 화나니까 난 지금 짜증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즉 감정이 곧 여러분이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로가 얘기하죠. 감정을 가만히 바라본다고요? 냉정해지라는 뜻인가요? 하느님이 얘기합니다. 냉정해진다기보다 조용히 관찰하는 느낌에 가깝다네. 화가 난다는 말을 영어로 I'm angry라고 하지. 하지만 바른 영어 표현은 I feel angry라네. 전자는 그거죠. I am angry니까. 그러니까 우리 얘기할 때 I am 누구누구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I'm angry라고 하면 나는 분노입니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얘기한 게 정확한 표현은 I feel angry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는 분노를 느꼈어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감정의 주인이라고 일단은 전제하에 내가 분노를 느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분노가 아니라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은 즉 나는 분노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은 계속 화가 난 상태겠지. 왜냐하면 그 사람 자신이 분노니까 말이야. 그렇죠? 나는 분노야. 나는 분노야. 이러면서 I'm angry. I'm angry.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내 스스로가 나는 분노라고 얘기하고 분노에게 나를 그냥 다 줘버린 거야. 나를 다 그냥 양보한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얘기하는 게 I feel angry인 경우에 내가 분노를 느끼고 있음을 조용히 관찰할 줄 아는 사람은 나중에 기쁨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감정을 선택하는 주인이라는 거죠. 그 감정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이다. 나는 내 감정을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이다. 나는 내 감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붙여놓으시고 냉장고나 이렇게 잘 띄는 데 붙여놓고 내가 약간 좀 화가 나거나 막 짜증나거나 우울하거나 막 이럴 때 그래,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이지 나는 그 감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더 좋은 선택을 하겠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는 감정이 우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왜이 감정을 선택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무엇이 나를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우울하게 했는지, 왜 그런 건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 미스로가 얘기해요. 감정이 끓어오르는 이유라고요? 제 멋대로 생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들렸어! 감정이 격해지는 거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는 이유가 있다네.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고정관념이야. 여러분, 고정관념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고정관념은 그냥 내가 멋대로 이거는 이거야 라고 그냥 믿어버린 내 믿음, 즉 신념이에요. 근데 그 신념의 형성 과정을 짧고 굵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첫 번째로는 이제 부모님, 친구, 선생님, 이제 뭐 사회로 나가서 직장이나 상사, 이런 데 친구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그게 이제 그 생각이 곧 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생각과 이런 경험치들이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 이건 원래 이래라고 믿어버린 게 여러분의 신념, 즉 고정관념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화를 내고 있는 그런 감정은 바로 고정관념이 그 구간 곳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이제 알았다면은 그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연관을 시켜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고정관념이 이게 내가 화가 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 고정관념을 내가 알았다면은 아, 그럼 반대로 그 고정관념을 탁 잡았잖아. 너 일로 와봐. 탁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잠깐만 얘기해봐. 너 어디서 온 거야?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감정의 주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뭔가를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끓어오르는 게야. 이게 딱 그거죠. 뭔가를 굳게 믿고 있다는 게 바로 신념이에요. 그래서 슬픔이 돋거나 화가 나는 그 이유는 눈앞에서 일어난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내가 슬픈 일, 화나는 일, 짜증나는 일, 우울한 일, 이렇게 믿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이 끓어오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내 안에 쓰레기를 갖다 내다버릴 기회가 왔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찍은 예전의 영상에서도 내 감정이 이렇게 끓어오를 때는 그거는 기회다라고 제가 만든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기회예요. 왜냐하면 그 나쁜 고정관념, 나에게 드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탁 뒷덜미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제 정체를 알아내서 캐묻고 그 아이를 잘가 해주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스로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야근에 대해서 미스로가 화가 난 거는 미스로에게 아, 좋은 아빠는 일찍 귀가해야 돼. 이런 고정관념 때문이고, 케이크를 보고 미스로가 또 좋아한 이유는 먹는 것 행복한 거야.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감정의 이유가 되는 고정관념이라는 게그 사람한테 없었다면은 감정 자체가 생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멋대로 믿은 고정관념 때문에 멋대로 괴로워하고 멋대로 슬퍼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얘기합니다. 감정이 솟아나는 모든 곳에는 고정관념이라는 전제가 분명히 있어. 감정에 동화되지만 않는다면 자신의 고정관념을 알아챌 수 있어. 이것을 보고 왜 내가 화를 냈을까? 하고 분석하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나의 감정을 한번 바라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처음에 알았을 때 정말 되게 획기적이었거든요. 알려드릴게요. 하느님 얘기합니다. 감정이라는 건 간극을 메우는 일종의 에너지라네. 어떤 사람이 제멋대로 뭔가를 믿고 자기만의 고정관념을 지니게 됐어. 그 관념이 투영돼서 현실이 만들어지지. 그 비춰진 현실 속에서 그 사람이 강하게 믿을수록 이상과 현실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생긴다네. 그 차이를 메우려고 저절로 발생하는 에너지가 바로 감정이라네. 이건 모르셨죠? 저는 진짜 이거를 딱 읽고, 아, 이때는 약간 에너지 이제 막 알기 시작하고 양자물리학 공부하고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쉽게 설명을 하자면, 내 약간 이상과 현실, 이거 차이를 내가 겪으면서 무릎을 꿇고 막, 이럴 수가. 역시 꿈은 꿈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현실은 내가 여기 있고, 내 꿈이나 내 이상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발버둥 치면서 이 꿈으로 가려고 현실이 노력은 하지만 되지가 않으니까 이 사이에 간격이 생겨버리죠. 그래도 나는 내 의지로 이거를 채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 사이에게 간극이 발생하는 거예요. 꿈을 생각할 때는 아 너무 좋은 이 높은 주파수대에 있는데 내가 슬프거나 막 우울하거나 꿈 때문에 이제 못 이루니까 좌절할 때는 어떡해요? 근데 이 주파수가 이렇게 낮은 데 있는 거야. 그러면 이만큼 갭이 생겨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의지로 이걸 어떻게든 좀 채워보려고 내 현실에서 이렇게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게 그게 바로 이 에너지 간극을 이렇게 그 차이를 메꿔보려는 거. 그래서 내가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왜 내가 이런 감정이 생기는지. 그래서 예를 제가 하나를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애인한테 차여서 울고 있는 거야. 그럼 그 사람한테는 이제 아, 이별은 나쁜 거야. 이런 고정관념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슬퍼하는 거겠죠.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이거죠. 바로 이별은 나쁜 거야 라고 믿어버렸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 거라는 거야. 근데 이게 뭘 믿든 자유로운 이 우주에서는 이별은 곧 더 좋은 인연과의 만남이라고 믿어도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요. 제가 여태까지 저의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만남과 이별을 번복하고 막 약혼과 파혼 막 이렇게 경험을 했던 거는 결국에는 나에게 더 좋은 미래의 가장 정말 나에게 완벽한 남편감이 여기 있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냥 나쁜 거야 라는 것보다 이거를 그래 이거는 나에게 조금 더 좋은 게 오기 때문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훨씬 더 좋고 이게 그런 나에게 감춰져 있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이렇게 확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바꾸게 되면 더 이상 여러분은 그런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 감정이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주먹을 꼭 쥐고 그래 이건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걸까? 도대체 내가 뭘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은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뭘까 생각을 했으면 그냥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내가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셨다면 주먹을 딱 쥐시고 준비하세요. 내 감정이 솟아오를 때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야. 내 감정이 솟아오를 때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야.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어느 때고 그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래 이건 기회야. 그래 이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고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정이 넘쳐흐르는 사건이 현실에 일어난다면 그게 기회라고 생각해. 네. 감정이 넘쳐흐르는 사건이 현실에 일어나면 그게 기회라고 생각해. 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이 강하게 믿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딱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여러분 앞에 일어나건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건 어떤 무시하는 행동을 하건 여러분 감정이 불뚝불뚝 올라올 때는 주먹을 꼭 치시고 그래 이건 기회야 이렇게 말씀을 속으로라도 하시고 그래 이건 기회야 내가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이제 내다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감정이 일단은 뭐 만약에 엎질러 줬잖아요. 화를 빵 터뜨렸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래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한번 잘 적어 놓으셨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과연 그러면 어떤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뭘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걸까 하고 내 과거의 그런 경험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걸 한번 탁 고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 다시 그런 일 때문에 화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도 되고 우울하거나 슬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감정들 때문에 내 에너지 낭비하고 시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 지금 내 인생 현재 아하 룰루랄라 즐기기도 바쁜데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는 잊지 마시고 그래 이건 기회야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야 다시 한번 여러분 주먹을 꼭 쥐고 다짐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확 잡아서 뒷더미를 딱 잡아서 그 아이들을 휙 내다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항상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이버 카페 클래스케에서 만나요.